네, 이번 과제는 사과제 속눈썹 익스텐션입니다. 자, 속눈썹 익스텐션은 기존에 있는 5mm의 속눈썹을 먼저 마네킹에 부착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5mm, 6mm 정도 되는 속눈썹에 익스텐션을 해서 40가닥 이상의 눈썹을 붙이는 과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속눈썹 익스텐션 오른쪽 방향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속눈썹은 시험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부착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부착된 상태로 건조를 시켜서 잘 떨어지지 않게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붙일 때는 부채꼴 모양으로 살짝 동그랗게 붙여주시고 마네킹의 눈매 모양에 맞춰서 정확하게 단단하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실술 도중에 떨어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쁘게 잘 부착을 해서 탄탄하게 과제를 이수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아이패치를 붙여서 오는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아이패치는 절대 시험 전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아이패치를 붙이는 과정은 소독을 한 이후에 소독이 된 상태의 마네킹에서 시작과 함께 이 아이패치를 붙이셔야 되고요. 오른쪽과 왼쪽의 아이패치 모양이 다르게 되므로 패치 모양을 확인하셔서 눈에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이 얇은 쪽으로 해서 눈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치를 눈에 부착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을 시켜줍니다. 지금부터 속눈썹을 시작을 할 건데요. 속눈썹은 먼저 단백질 제거제를 이용을 해서 우드 스틱으로 아래 살짝 댄 후에 면봉을 이용을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은 단백질 제거제를 면봉에 바른 상태에서 우드 스틱을 아래에 대고 속눈썹을 쓸어 내리면서 골고루 묻혀주셔야 되고요. 속눈썹이 전처리제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잘 붙게 해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우드 스틱을 댄 상태에서 발라줍니다. 자, 지금부터 속눈썹 연장을 시작을 할 건데요. 글루를, 인증받은 글루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인증받은 글루를 글루판에 놓고 한 방울을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글루는 항상 사용 전에 한번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며, 글루판에 한 방울을 위에서 바로 떨어뜨려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루 위에, 옥돌판 위에다가 지금 올렸는데요. 편한 자세에서 동선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셋을 두 개를 준비를 하고요. 보통은 핀셋 모양들은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핀셋은 양쪽으로 두 개를 잡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속눈썹을 부착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시작을 할 지점을 속눈썹의 전체에서 중앙 부분에 속눈썹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한 가닥을 벌려서 한 가닥을 가운데 놓으시고요. 12mm의 속눈썹을 잡아서 붙여줍니다. 자, 이때 붙일 때는
직각으로 해서 붙여주게 되며, 아래에서는 완전 목은 끝까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1에서 1.5mm 정도를 떨어뜨려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눈썹의 끝쪽에서는 9mm의 속눈썹을 붙여서 이때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송글송글 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살짝 얹어주고요. 이때도 방향은 직각으로 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끝쪽은 완전히 속눈썹의 끝까지 해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앞머리 쪽은 두세 가닥 정도를 띄어낸 상태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가닥 정도, 세 번째 가닥에서 시작을 할게요. 세 번째 가닥을 잡아서 8mm의 눈썹을 붙이도록 합니다. 앞에 눈썹이 뒤보다는 좀 짧은 눈썹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12mm에서 9mm를 붙였던 자리에서 중심 부분, 가운데 부분을 한 가닥을 잡아서 11mm의 눈썹을 붙여줍니다. 붙이다가 살짝 틀어지거나 하면은 마르기 전에 바로 핀셋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다시 8mm에서 12mm 사이에 속눈썹의 중앙 부위 정도, 중간 정도에서 11mm의 눈썹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후에 다시 11mm에서 8mm 사이에 가운데를 갈라서 10mm의 눈썹을 붙여줍니다. 또 9mm와 10mm, 11mm 사이를 갈라서 10mm의 눈썹을 붙여주고요. 붙이다가 만약에 컬이 돌아갈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속눈썹을 방향을 잘 잡아서 다시 글루를 발라서 붙여줍니다. 10mm와 8mm 사이를 다시 갈라서 9mm의 눈썹을 붙여줍니다. 이때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돌아가는 부분이 생긴다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꿔서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패치 쪽에 많이 붓는다거나 너무 모근 쪽으로 붙여서 하시게 되면은 위로 뜨지 않고 바닥으로 붓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도록 아래로 글루가 너무 양이 많아서 붙지 않았는지 체크를 한 번씩 하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다시 여기 이제 12mm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 방울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글루판에 한번 쓸어 내리면서 물방울을 없앤 후에 붙여주세요. 자, 눈썹이 붙은 부분이나 컬이 꼬인 부분이 있으면 핀셋으로 정리를 하고 40가닥 정도 붙이시거나 40가닥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